먹겠습니다. 비빔밥을 아까 비비고 싶으면 이걸 하고 이거 하고 그런 거. 안 비비고 싶습니다. 누가 이제 그 보내주신 거 이게 마지막. 아니 계란말이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잠깐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나을 간다고 이거 하는 게 아닐 것 같은 거. 조금 넣었어. 차가 바로 왔어. 이게 그거야. 응응. 엄마 그거. 이거 있잖아. 응. 요거 내가 좀 익혔어. 그랬더니 더 맛있어. 응. 먹어봐봐. 이거 좀 먹어. 응. 맛있어? 아니 그 언니 그때 저 뭐지? 시댁 식구들 왔을 때 어머님하고 드셨던 수박 한 덩어리가 남았더라고. 뭐가? 수수팍 있잖아. 떡 틀어졌잖아. 오빠 저쪽 그거 했다고 사무실 가져와서 먹어보는데 내가 고기 집에다 놨잖아.
한 병을 남았구나. 그 하나 그냥 가져서. 여기 떠났어. 아까 오빠 운동 갔다 오면 또 매실차랑 먹으라고. 한 병을 남았더라고. 그 많은 쪽 다 먹었네. 아니지. 가지고 가셨잖아. 많다고 해서 조금 더 두 봉 해주시고. 그것도 많이 있었지.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니까 도가니를 먹어. 도가니가 일을 세 군데 그렸대. 노인부 게임하고 나대. 그래서 오빠 꽃을 안 사와서 내가 공부를 다 하다가 보면 어떡해. 이렇게 계산하니까 5,000원? 휘발에도 어디 샀어? 고기 때? 팔더라고? 어디에서? 거기 공덕 오빠 공덕으로 다시 돌아가서 탔어? 어디서 타고 있나? 마포에서? DMC 아 멍청하다. 이거 공덕 갔어 오빠. 얘기를 해주지. 공덕 가서 탔어 오빠. 허락 남았다. 그 가까운 거 어쩐지. 아 근데 DMC 타면 못 앉아가지. 앉아갔어? 전철에서 조는 건 처음 조였어 오빠. 오빠 이거 마늘 넣어 정말. 이거니까 어때? 맛있어. 맛있지? 이 시간에 앉아가지. 계란말이. 나 그럼 되게 멀리서 탄 거네, 그치? 솔직히 나는. 오빠가 너는 아침에 DMC 내리는데. 그러니까 내가. 생각을 못했구나. 생각 못한 게 아니라 아까 그냥 꽃집이 있어가지고 꽃집 생각만 해가지고 DMC도 환승하는데 금포수 옆에 있어. DMC는 왠지 느낌이 공항철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더라. 나 공항철수는 항상 서울역에서 타는 걸로. 이게 아라종은 곰탕인데 도가니하고 도가니 많지. 고기 엄청 많지. 근데 그게 없어. 도가니탕이 없어. 곰탕만 있어.
전체 끓이면 안 되나? 우리가 끓여서 얼려놓으면 돼. 아빠도 그렇게. 근데 그거 곰탕은 차라리 아빠한테 그거 사다 드리고 해달라고 합니다. 곰탕은 그냥 끓이니까 식사하는 생각하잖아. 잘 넣어줘. 계속 불 보고 있다, 우리 아빠. 끓일 때. 그거 다시 구워서 다시 또. 말하려고? 소리하고. 자꾸 해가지고. 아빠가 막 먹고, 우리 것도 좀 해달라고.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되거든? 택배가 담아서. 항상 아빠가 그렇게 해서 보관을 했거든. 택배 다 일일이. 밖으로 다 비닐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구워서. 엄청 끝나야 하는데. 어? 엄청 끝나니까.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담그고 구워 먹고 올려놓은 거를 하시는 걸 좋아하죠. 밥 찍으면 되죠? 응. 뭐 하나도 안 먹지 않을까? 그치? 저는 반찬은 조금 끊어야 돼. 좀 살짝 익힌 게 더 낫지, 오빠. 오늘 나 이거 먹어도 되나? 응? 먹어도 돼? 오늘부터 일반식이라고 해서 먹고 있는 건데. 나 먹기 싫은데 자기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는 거야. 난 핑계 대지 말라고 오빠가 나한테 하지 않았어? 응. 근데 이제 오빠가 나한테 핑계 대는 거야? 응. 배고파 써먹어야 돼. 해바라기 밭도 있는 거. 어? 해바라기 밭도 있는 거. 야, 이민수 다 먹어. 응. 그냥 거기 먹을게. 우리 계란 나도 먹자.
산책 갔다 올 거야? 응, 갔다 오자. 난 집에 있어도 되잖아. 그래? 난 뭐 다 하고 와야 돼. 좋지? 난 집에 있을게. 응. 기분 안 좋아? 응. 응? 기분 안 좋아? 언제부터 단체 생활이에요? 이거 어떻게 할까? 개인 행동을 시작했어. 이거 어떻게 할까, 오빠?